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. 제가 오늘 이제 짜장라면 네 종류를 갖고 왔어요. 이제 농심에서 짜파게티하고 짜왕이 있고 이제 삼양의 뜨짜로니 그리고 오뚜기 원래 진짜장이 있다가 짜장면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 진짜장 브랜드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기획한 컨텐츠고요. 사실 짜왕은 오리지널 짜왕이 낱개로 판매가 되면 좋을 텐데 최근에 오리지널 짜왕을 제가 못 찾았어요. 그래서 짜왕 겉면 아마 스프는 똑같을 거니까 부득이하게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. 원래 그 팔도가 짜장면이 있고 일품 짜장면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네, 또 역시 낱개로는 판매되는 곳이 없더라고요. 최근 편의점에서 사실 이제 낱개로 살려면 편의점을 가야 되고 그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 이제 묶음으로만 팔잖아요. 그래서 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 네 개로만 비교를 하게 됐어요. 네, 팔도 빠졌다고 뭐라고 하진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제가 집에요 이제 조리 도구가 인덕션이 한 번에 세 개씩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개, 두 개씩을 따로 조리를 해서 일단 두 개를 먼저 조리를 해서 시식을 하는 동안 이 나머지 두 개를 재빨리 끓여서 그래서 이제 네 개를 뭐 같이 뭐 먹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. 좀 조리에 시간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두 개부터 조리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저는 네 가지를 다 끓여왔는데요. 지금 여기 제일 겉에 이쪽이 삼양의 짜짜로니, 이쪽이 오뚜기의 짜장면, 이쪽이 농심의 짜파게티, 이쪽이 농심의 짜왕 겉면이에요. 근데 짜왕 겉면은 조금 예, 오리지널 짜왕하고 일단은 면발도 다르고 그 오리지널 짜왕은 유성 스프인데 짜왕 겉면에는 볶음 짜장 소스가 추가로 또 있어요. 과립 스프가 있고 그 유성 스프에다 짜장 소스를 좀 더 섞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농심 짜파게티하고 오뚜기 짜장면은요 그 스프 구성이 비슷해요. 건더기, 과립, 유성. 그리고 사실 스프 구성은 짜짜장이 제일 단순해요. 건더기 스프하고 아예 볶음 춘장 소스, 춘장 소스가 이제 짜장 스프하고 유성 스프 아예 다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리 과정은 사실 짜짜장이가 제일 간편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네, 똑같이 복잡했다. 이런 점을 감안을 하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짜짜로니하고 오뚜기 짜장면은 제가 먼저 끓였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개가 그 약간 국물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좀 어느 정도 변인 통제 그 면이 아예 불어가지고 소스가 아예 안 보이는 경우를 좀 막고자 똑같이 물을 500ml를 넣고 끓였고 그 3분씩 끓인 다음에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이제 그냥 적절히 졸였거든요. 일단 그런 점 감안하고 드셔주세요. 네, 봐주세요. 그러면요 일단은 먼저 끓였으니까 그 일단은 오뚜기 짜장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뚜기 짜장면을 약간 느낌이 뭔가 밋밋해진 느낌인데 짜짜루니가 면은 제일 굵었던 것 같아요. 짜짜루니가 사실 오리지널 짜장이 없어서 짜짜루니가 면발이 제일 굵어졌어요. 그리고 진짜장이 그 이제 칼국수 라면이 빠졌잖아요. 원래 그 진짬뽕에 그 굵은 라면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그 오뚜기 짜장면이 면발에서의 메리트는 뭔가 없어진 것 같아요.
현재까지 느낌. 오뚜기 짜장면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오뚜기 짜장면은요, 약간 짜장 맛보다는 지금 유성스프 향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. 자, 그러면 그리고 짜짜로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예 스프가 볶음 춘장 소스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잘 섞인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 원래 과리평 스프는 이제 물에 풀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소스는 그냥 비비면 되기 때문에 짜짜로니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간편하면서 좀 스프가 잘 면을 배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. 자,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짜파게티를 한번. 유성 스프가 올리브유 오일이에요. 올리브 오일이에요. 그래가지고 자, 지난번에 트러플 짜파게티 먹어봤었잖아요. 트러플 짜파게티 먹을 때 약간 그때 트러플 오일 향이 좀 굉장히 강했던 느낌? 그래서 짜파게티 같은 경우는 사실 스프 맛보다는 이 올리브 유성 스프 이 오일 향이 좀 약간 강한 느낌. 오일 향이 상당히 강해요.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짜파게티가 오일 향이 그동안 되게 강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. 자, 짜왕. 짜왕은요, 또 겉면이 신라면 겉면하고 또 다른 게, 신라면 겉면하고는 다른 게, 신라면 겉면보다 두꺼워요. 아무래도 이제 짜장라면의 그 특성상 면이 두꺼운 거를 감안한 거겠죠? 신라면 겉면은요, 이제 약간 면발이 좀 약간 덜 익는 그런 느낌인데, 짜왕은 이제 볶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면이 충분히 익어요. 겉면치고도. 그리고 이제 지난번 짜왕 같은 경우는, 오리지널 짜왕은요, 그 분말 스프하고 유성 스프의 조합이 굉장히 단맛이 났어요. 그런데 짜왕 겉면에서 유성 스프를 이게 볶음 짜장 소스로 바꾸면서 의외로 단맛이 좀 잡힌 것 같아요. 오리지널 짜왕보다는 단맛이 조금 잡힌 느낌이에요. 자, 그러면요, 저는 일단은 이 면발들을 다 먹어보고 이제 소스가 남았으니까 제가 밥을 조금씩 비벼서 먹어보고 또 한번 최종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집에 남아있는 찬밥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면에다가도 밥 위에 면 얹어서 먹어보고 또 밥을 또 국물에도 좀 찍어서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제가 먹어봤거든요. 일단은 제가 이거를 다 먹고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결론을 얘기를 하고 마저 다 먹을 거예요. 네, 짜채 몇 하면 이제 저는 짜장라면 4개 먹는 남자가 되는 거겠죠. 네, 일단은요, 오뚜기 짜장면이 짜장 소스 맛은 제일 밋밋해요. 제일 밋밋하면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발에 힘이 없어요. 면발에 힘이 너무 없어서 좀 이게 조금 먼저 끓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면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면이 잡히면요 입안에서 그냥 면이 녹아요. 좀 면발에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그 면발하고 국물이 너무 잘 스며드는, 그래서 국물이 좀 약간 느낌이 좀 밋밋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짜짜로니는요, 이 네 개 중에서요 제일 짜요. 근데 먹을만은 한 이거 짜짜로니만 먹으면 먹을만은 하겠는데 이 네 개를 비교해놓고 먹으면 제일 짜다는 거예요. 짜짜로니가 제일 짜고요. 그리고 달기는 이 짜왕 겉면이 제일 달아요. 물론 짜왕 오리지널이 더 달기는 더 다는데 짜왕 겉면은 단맛에 조금 잡기는 했는데 그래도 달아요. 아, 물론 제 수준에서 짜왕 오리지널이 엄청 단 편이었는데 제가 원래 단 거를 좋아하는 점을 감안하면 솔직히 짜왕 겉면은 그래도 단맛에 많이 좀 더
덜 낸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짜파게티가 올리브 향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조금 약간 느끼하다고 싶으면 이 짜파게티가 제일 느끼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각 특색에 얘기하자면 오뚜기는 밋밋하다, 짜짜로니는 짜다, 짜파게티는 올리브가 좀 느끼하다, 그리고 짜왕은 달다. 이 네 가지 각자 특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그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저처럼 이렇게 네 개 일일이 다 끓여서 드시지 마시고. 네, 저는 뭐 끓여놨으니까 뭐 이거 마저 먹어야겠죠? 뭐 지금 좀 오후 살짝 늦은 시간대에 촬영을 하고 있긴 하는데, 네, 뭐 오늘 저녁은 또 먹겠지. 아마 저 오늘 밤 방송할 때 이제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아마 방송에서 얘기는 할 거예요. 뭐 오늘 유나이 좀 배가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거다, 이해를 바란다. 네,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뭐 어차피 저는 제가 어제 스케줄 때문에 좀 많이 걸었으니까 오늘 많이 먹도록 할게요. 그 오늘 배가 얼마나 나와, 제가 촬영이 끝난 다음에 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는 혹시 뭐 제가 오늘 촬영 끝나고 오늘 밤 방송에서 제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막 얼굴 막 핑핑 보이고 뭐 배 엄청 나와 있고, 네, 아마 그런 모습 보시게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